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다음은 그러면은 이제 분노에 대해서 정말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꼽을 먹었을 때 그래도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오늘 내려가서 좀 먼저 열어드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꼽을 먹었을 때? 지금 먹었어요? 래퍼입니다. 일단은 아이돌도 하고 있고요. 네? 어떡해! 잠깐만요! 어떡해! 어떡해요? 어제 진짜 어떡해요? 소개합니다. 지코! 입니다. 아찔하게 뻗은 곡선 난 바로 니네 석션 무작정 부담주는 멍청한 사이 난 빈틈없는 박서 나 올리비아세 멍청 다이는 I'm on the hug and kisses! 지코씨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온별이가 진짜 팬이어가지고 말 돼요? 지금 키 185인가 그래요. 키가 혹시 아 프로필 상 키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해야 돼요? 네가 전 지코야. 악수를 이렇게 해요? 아 혹시 죄송한데 은별이가 아까 이 자세를 여기에서 왼쪽 자세 너무 좋아했거든요. 요거 한번 좀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때요? 뭐가? 허그라 좀 해볼래? 아, 아니 괜찮습니다. 아! 자, 포기 도전 포기 할 수 있어? 포기! 스케줄이 있으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나가기 전에 그 아까 랩 한 번만 더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아, 뭐 아니면 밝은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밝은 노래 나 일단 틀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코가 아니고 지코였어요. 지코 씨를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형 밖에 주근이 뭐야? 대박이지. 내가 섭외했던 거야. 가셨어. 아 근데 진짜 실물이 키가 185 맞더라. 진짜 아니 난 연예인이니까. 다음은 식탐에 대해서 하자. 식탐의 대결, 식탐의 죄. 가장 데시벨이 낮은 자만 살아남는다. 뻥튀기입니다. 아, 소리 나는 거밖에 없잖아. 42.8? 잠깐만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아니. 73. 아니 씨발. 자, 다음. 이번에는 오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 오만에 대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아. 그렇지. 네가 빚을 다 갚아갈수록 싸가지가 없어졌다고 했던 그게 오만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우리를 오만하게 보는지 안 보는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이 끝난 순간부터 울참을 시작한다. 오만의 시작을 알리는 종으로서 오늘 내가 클레이로 만든 내 얼굴이 있어. 이걸 주먹으로 쳐서 버튼 누른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알리길 바래. 근데 이거... 이 새끼 웃었는데요? 아직 이게 시작 종이지. 아직 이게 시작 종이지. 저 아직 큰일 날 뻔했네. 자, 계속 쳐.
더쳐 더쳐 누구야? 난 몰라. 아, 진말하지 마. 아, 진짜 진짜 진짜로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나의 산소 호흡기. 잘 참았어. 졸업한 거야. 어디를? 집에. 오늘 알바도 뺐어. 응.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야. 아, 사실 웃기기보다는 원호랑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영상 편지 약간 준비를 해봤어. 빚을 갚았다는 그 의미를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담아서 만든 영상이니까 봐줬으면 좋겠어. 자, 가야 돼. 크게 봐야 돼. 탈락. 참고로 이 영상은 편집자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었어.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자, 다음은 질투. 그 질투를 네가 오늘 안 하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너는 어떤 대화를 하든 간에 평온한 마음, 아름답고 맑은 말투로 대화에 임해야 돼. 뭔가 조금의 삔또 상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네, 와보지. 네, 와보지. 안녕하세요. 은별이구나. 네, 와보지. 돈을 다 갚았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 들으셨군. 영갱 언니는 언니라고 불러주는 거야? 연결아 드디어? 그럼요. 아, 너무 감동이야. 근데 연결아 이제 캐릭터성을 잃어서 어떡해? 아유, 캐릭터성을 잃다냐. 저는 빚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요. 나는 이제 아버지랑 캐릭터 구상도 하고. 구상을 했어요? 다음 주에 해야지. 응. 이제 장녀 입지를 좀 더 다지려고. 장래요? 장녀. 원래 아니 자꾸 그러려고 해. 은별이 언니로서 아버지 옆 동네로 이제 간다고 이제 하고 이제 첫방도 이제 수여자 잡는다고 이제 말해도 그거 얘기해 되나 모르겠네. 원호 옆집으로 갈 거잖아. 근데요. 네. 저도 언니랑 같이 방송하고 싶다. 근데 언니가 이제 언니로서 먼저 자리를 잡고 이제 은별이랑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넌 빠지란 얘기네. 일단 우리 먼저 할게 그러면. 그럴래요? 아, 와보지 얘기도 해도 되나? 그 조만간 보더라고. 네, 와보지 들어가세요.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가진 거 같니? 뭐 다 본 거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는 참았다 셈 쳐줄게. 자, 이제 탐욕의 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했지? 도전을 외쳐. 도전! 돈에 멈춰라. 안녕 김은별, 난 김은별이다. 나는 팔씨름 1억 고등학교 때 이성에게 10점 3승 6패 1무로서 무시무시한 남자지. 양손을 써도 되니 자신 있다면 도전을 외쳐라. 왼팔과 그 팔씨름 하겠습니까? 도전! 도전! 이기면 되는 거죠? 네. 아, 쉽지. 자, 그러면은 왼팔과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팔씨름 랭킹 1위 심승호 선수님.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